대박이 이제 승진 좀 해야 됩니다. 승진하기. 요걸 안 해서 강등당한 것 같아. 저번에 정치 관련 책 읽기 읽어야 될 게 있었거든요. 진흙탕 캠페인의 즐거움을 읽으라는 건가? 이 책을 읽으면 상관의 호감을 살 뿐 아니라 업무 성취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거 읽어야 되는데 안 사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면 이거 가방에 준 거 아니야? 있는데 내가 못 본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진흙탕 캠페인의 즐거움. 이거 사 읽으려고 요 앞에 와 있었는데. 여기 앉아서 읽자 그럼. 여기는 서점 옆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요? 됐다. 다 읽었나 보다. 이 기회를 완료하려면 직장에 출근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주말이라서 놀러 갈 겁니다. 제가 두근두근 쇼타임 팩을 샀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지가 몇 개 생겼는데 퍼포먼스 공원, 이벤트 센터 이런 거. 그래서 대박이가 막 공연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취미생활 만들어주고 공연도 하고 하려고. 아, 가면 누가 있을까? 누가 공연하러 와 있을까? 나와 같은 취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걸까? 너무 기대돼. 오, 저기, 오, 있어. 사람들 있어. 오, 누가 올라갔다. 무대. 좀 썰렁하네. 막 멋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뒤에 세트도 해놨고. 아, 뭐 공연하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거 구경하러 올라갔나 봐. 여기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물엔 상호작용이 없어? 왜요? 여기 못 올라가요? 그럼 나는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신문으로 공연 언제 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아, 이게 가수 뭐 이런 직업군만 올라올 수 있구나. 난 아직 관객밖에 못 하는구나. 아, 여기서 어떻게 소식을 찾죠? 읽기? 아, 오디션도 봐야 돼요, 또? 아, 언제 시장이 돼서 이 꿈을 이룬 다음에 가수가 되구나. 여기 지금 노인분들밖에 안 와 있어요. 자, 공연 없나? 이번 주말에 공연 없나? 아, 가수가 아니어도 오디션만 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원에 소유주가 있다고요? 잠깐만, 이 노인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피치즈고. 어? 여기 있다! 패트릭 파텔 소유주. 어, 잠깐만, 패트릭 파텔? 이 아저씨 우리 가문 염탐했던 그 아저씨인데? 그랬다가 노인된 그분인데 패트릭 파텔? 아, 또 이런 인연이? 저기요, 공연 직업군에 합류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아, 이거 내가 합류해야 되네. 가수 해야 되네. 아, 희망을 품었네. 나에겐 아직 기회 같은 건 없어. 저 비밀인데 저 나중에 가수하고 싶거든요. 어, 나 지금 기타 들었었어. 나 여기서 공연하려고 혼자 기타 들었었어. 이렇게 뒤돌아서 말 걸려고? 청년, 뭐가 문젠가? 왜 내 얼굴을 보고 말하지 못하는 건가? 어, 별이 되고 싶단 말인가? 스타가 되고 싶단 말인가? 어, 죄송하지만 지금 피곤해서 비밀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어, 이렇게 피곤했나 내가? 이 청년이 왜 이래? 아유, 허약하구만, 허약해. 이런 체력으로 무슨 가수를 하겠다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쓰러진 척을 해? 불쌍한 척 해본 거 아니야, 앞에서? 아, 저요, 노래 잘합니다. 아, 제가 앞에서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저기서 하려다가 말하는데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팁을 받기 위해 연주하기. 그래, 한번 해보게나. 자, 이거 제가 아주 잘 치는 곡이거든요. 어디 가시려는 거 아니죠? 좀 더 앞에서 보시려고 움직이시는 거죠? 할아버지? 아,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네. 오, 좋대 좋대. 내 공연 좋대. 아, 제가 자신 있는 곡이에요 이거. 오, 모여든다. 오, 팁 받았다. 제가 지금은 비록 유구석탱이에서 치고 있지만 나중엔 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오, 피치즈 할아버지도 팁을 쏠쏠한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많이? 어?
너한테 반했어. 내 연주 보고 나한테 반했어. 팬이 생겼어. 데니카 스탬퍼. 아, 죄송하지만 저 여자친구 있어요. 반하는 건 자유지만 사귀는 건 제 맘이에요. 야, 계속 준다.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한 분이?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또 하겠대, 또 하겠대. 아, 제가 또 자신 있는 곡이 하나 더 있는데 소유진님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요. 퍼포먼스도 좋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없는 척 하고 있지만 귀로 다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배고파. 집에 가자. 숨바귀에 손님이 곧 도착합니다.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 숨바귀 남자친구 벌써 온다고요? 아침 되면 올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건가 봐. 아침이 됐습니다. 아이, 숨바귀 또 일어나자마자 좀비 힘을 잃고 있어요. 씻고 준비하고 있자. 아이, 남자친구한테 이곳저곳을 좀 보여줘야지. 우리 마을에 이곳저곳 빠르게 목욕을 하고. 근데 남자친구가 오면은 얼마나 있다 가는 거죠? 자고 가는 건가? 우리 리조트도 데려가야 되고. 오! 오! 왔어 왔어! 어, 가방 안 들고 왔는데 자고 갈 거 아닌가 본데? 아, 어디서 온 거야? 너 어디 살아 근데? 아, 잠깐만. 진짜 삼재 이러지 마라. 대박이 여친은 우리 아빠랑 눈 맞으려고, 숨바귀 남친은 우리 엄마랑 눈 맞으려고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거기다가 반하면 어떡해요. 엄마도 반했어요? 엄만 안 반했어. 엄만 그거 안 띄웠어. 엄마, 엄마 좀 저기 나가 계세요. 엄마 저 모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몇 방 묵고 오세요. 아빠랑 몇 방 묵으세요.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몇 방 묵고 오세요. 아, 그래.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좀 애교 부린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면서 인사하면 되겠네. 아, 그래. 숨바귀 남자친구구나. 잘 놀다 가렴. 어, 숨바가 너희 아버지는 왜 갑옷을. 잘 놀다 가렴. 대박이는 주간 이벤트 좀 확인해 볼까? 공연 같은 거 있나 또. 어, 왔어? 오늘아 힘들었지. 아, 그래. 넌 나하고 하트 뛰어야지. 무슨 미친놈이라고 할 뻔했어. 손잡고 좀. 어, 장난스럽게. 아, 나 애교 부린 거였어. 손잡는다, 손잡는다. 아이, 숨바귀가 언제 커서 남자친구 집에 데려오고. 너희 잠깐 그러고 있어봐. 나 주간 이벤트 좀 확인해볼게. 마술쇼가 있다는데요? 어? 마술쇼 있대 오늘. 4시 29분에. 야, 숨바가, 너 남자친구 오늘 뭐 할 거야, 둘이? 아니, 둘이 지금 거의 뽀뽀하기 직전이네. 우리 마술쇼 보러 갈래? 같이? 셋이서? 내가 그 데이트에 눈치 없이 껴도 될까? 우리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도 불러서 같이 가자. 2대2 데이트. 어머어머, 얘네가 엄마 아빠 없다고 얘네가 더블 데이트. 그럼요, 잠시 후에 갈게요. 지금 대박이 여자친구 이름은 아리엘이고 숨바귀 남자친구 이름은 다니엘이다. 엘레리아. 둘이 엘레리아. 아니, 쟤네가 진짜. 아, 왜 저래. 저렇게 학교에서는 잘 안 했는데. 아, 왔어 자기야. 어이, 누구 오는 소리 나니까 금방 또. 어서 들어와. 우리 오늘 다 같이 마술쇼 보러 갈 거야. 아, 밥부터 먹으러 가는 게 어때? 그것도 좋겠다. 너넨 왜 그렇게 사무적으로 인사해? 왜 하트 그런 거 안 띄우지? 우리도 함께 사진 한 장 남겨볼까? 낭만적인 사진으로. 아, 또 어디서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가 난다. 아니, 자리 피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봐. 아, 그렇게 좋아? 잠깐 못 본 게 그렇게 또 그래? 얼마나 됐다고? 학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쿠키 어디 갔어? 쿠키, 어, 애정을 좀 주고 간식 주고 재미있게 놀고 집 지키라고 하자. 이거 안 해봤는데 집 지켜요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되거든. 쿠키야, 집을 부탁해.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자, 간식부터 먹어. 아, 이 와중에도 자꾸 뭔가 속삭여요. 또 또.
아리엘은 살인사건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집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지? 집 지키라고 어떻게 말하나 보자. 집 지켜줘.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이동을 해볼까? 그러고 보니까니 이 자식이 어? 나한테 인사도 없이 내 여동생한테 뽀뽀를 해대? 이 자식아, 형님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 이렇게 세게 때려? 전 봐주는 거 없어요. 저 운동 잘하거든요. 어, 초면에 베개싸는 비선제압 간다. 아니, 너 좀 세다. 이거 좀 세게 때린다. 우리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어, 화났어? 화났어? 아, 사이가 나빠졌네. 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풀어줄까? 내가 좀 셌던 거 같긴 하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좀 풀어보자. 아유, 풀한 놈이네. 어, 뭐야, 이 웅장한 노래 뭐야. 예술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어? 너 예술적이야? 나랑 좀 풍하는 면이 있겠는데? 아, 좀 미술을 좋아해요. 오. 아, 근데 잠깐만, 우리 이동해야 돼. 마술쇼 보러 가야 돼. 넷이서 뭐 타고 가나? 각자 가지 마. 어, 그치, 차 타고 가야죠. 오, 숨바귀가 운전하죠. 아, 우리 집 부자라 그랬는데 번호판 떨어지려고 하는 거 탔어, 하필이면. 어, 보트는 좋은 거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숨바귀. 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해. 아, 왜 혼자 가는 거야? 아니, 각자 택시 탄다고? 오는 길에 싸웠나,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나 본데? 어, 잠깐만, 이심이 그심이다. 예전에 대박이 혼자 시청 앞에서 공연할 때 유일하게 봐줬던 관객.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구나. 아, 난 사실 이심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후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아리엘이랑 잘 됐죠. 대박이. 심생은 모르는 거요. 아무튼 오늘 마술쇼 여기서 있는 거 맞나요? 그냥 여기 있다 보면 시작하나요? 4시 반인가? 어? 4시 반 됐는데? 이제 시작하겠는데 그럼? 밥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뭐라도 차릴까? 핫도그? 아, 피크닉 자리 잡을까요? 여기 다 같이? 그럼 되겠다. 아니, 나도 좀 앉아도 되겠소? 예, 할머니. 와,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다. 도시락도 먹고. 근데 마술쇼가 언제 4시 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 왜 안 해 진짜? 아, 잠깐만, 여기서 분명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게. 내가 오자고 해서 왔는데 약간 미안한걸? 아니, 오늘 또 안 뜨네. 그게 아까 그게? 내가 잘못 봤나봐 얘들아. 정말 정말 미안해. 잘못 봤어. 그래, 지금도 즐거워 보이네. 내 일 얘기도 하고. 아이, 콜라 먹고 싶네요, 이런 데서. 시원하게 콜라랑 소박이랑 같이 해먹고 싶네요. 나 좀 냄새나네. 기다려봐. 얼른 요거 좀 사용하고 올게. 아, 여기서 말고, 아, 잠깐만. 아,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 개미다. 개미가 우리 도시락 나르고 있다. 아, 잠깐만. 그러면 내가 공연해줄게. 여기서 공연이 있던 걸 내가 착각을 했으니까 내가 공연해줄게. 아, 잠깐만. 아, 카롤리나 선배 전화와요. 아, 이 선배 진짜 포기를 모르는구만. 아, 주말에 왜 상관이 전화를 해. 걔도 나의 승진을 결정하는 상관이니까. 예, 말씀하세요. 왜요? 아, 지금 혹시 공원에 있나 하고 있으면 거기 가려고. 아니요, 저 집에서 볼일 보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려고요, 이번 주말에. 예. 그럼 회사에서 봬요. 그럼 다 같이 우리 파라다이스 홍삼 가서 먹을까? 1박. 아, 뭐야. 아니, 같이 못 가요? 우리 리조트? 같이 못 먹어요? 어? 잠깐만. 제가 또 부지 설치해준 것 중에 노래방 같은 거 있는데 여기 같이 가자. 여기서 놀자. 그래, 무슨 잠은 잠이야. 같이 밤새 놀아야지. 시간이 아까운데. 가서 노래 부르고 놀자. 아니, 마술쇼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어, 이번엔 태워주려나 봐.
아까 진짜 싸워서 안 태워준 거 맞나 봐. 아유, 보기 좋다. 아, 아까는 승박이 운전 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승박이가 운전 배우기를 안 하고 컸거든요. 조금 미숙할 수 있어. 아, 저기도 우리 동네 새로 생긴 데인데 처음 가봐. 졸리지만 참고 간다. 어, 여기다. 우와. 아, 잠깐만. 이곳은 혹시 금일 휴업이라는 간판을 매다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 아닐까요? 오늘 휴업이에요? 아, 일요일은 쉬는 곳이 어딨어요, 이런 데가. 아, 문 열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휴업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이거? 아, 그럼 우리 세상인 거야, 여기? 아, 돌려가는 거구나. 아, 내가 심즈식 유머를 너무 굳이곳대로 받아들였구나. 아, 우리 동네가 원래 이렇게 막 이런 곳이 있던 곳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놀자. 어떻게 놀아요, 근데? 안 놀아봐가지고. 여기도 무대구나. 여기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구나. 아이 참. 대기실 같은데 들어와서 여기서 오늘 공연이 없나봐. 그리고 사람도 없어서 놀기 민망하다. 아, 당신들과 어울리는 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군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전화주세요 하고 피해버리는데? 재밌었던 거 맞지, 아리엘? 다니엘은 어디가? 다니엘 어디가? 얘 갈 데가 없는데? 얘 집에 가는 거야? 12시 지나서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폐점 시간이야 또. 다니엘은 묵어가지 않겠대. 아, 피곤하다. 순바가 집에 가서 자자. 오빠 먼저 집으로 갈게. 나 오늘 출근 하나 그리고? 어, 출근한다. 오늘은 가가지고 승진을 꼭 하겠어. 카리스마 좀 올려야 되겠는데? 어? 쿠키가 모험가 특성을 획득했어요? 녀석은 이제 더 호기심이 많아져서 기꺼이 세상을 탐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집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가서 모험도 하고 싶어졌어. 어제 혼자 집에 있으면서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럼 밖에 막 나가요? 외롭대. 손바가 놀아줘. 안 어울리기. 아, 출근해, 출근해. 지각은 안 돼. 지각 안 돼. 몇 시야? 9시부터 내 지금 55분이 5분 남았어. 아니, 차를 왜 거기다 댔어요? 저 문 앞에 좀 대주지. 아니, 제 차, 그 출퇴근 차가 좀 다운 그레이드 됐네요. 원래 좀 좋은 걸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급하다, 급하다. 아, 오늘 최선을 다할게요. 어, 카롤리나 선배. 아, 내가 조금 덜 찍었어야 됐는데. 그 책은 당신이 상관을 선거에 당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아, 혹시 카롤리나 선배가 선거에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던 건가? 카롤리나 선배와 나의 사이가 더 굳건해졌대요. 업무 성취도가 올랐대 그래서. 오오, 잘하면 승진할 수 있겠어. 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카롤리나랑 어쩔 수가 없다. 승박이는 오랜만에 지금 방학이라 집에 있는 거죠. 쪼끼도 노는 거예요? 쪼끼놀이. 요 사람 생각 뭐지? 아,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모험하고 싶더니 나 어디가? 아, 쪼끼놀이 하는구나. 아, 이게 쪼끼놀이야. 집에서 막 쫓는 거야. 숨바꼭질이구나. 나 어디 갔나 찾아봐라. 왜 이러고 뛰어요? 아, 뛰는 거. 아, 숨었어 여기. 쿠키야, 나 찾아봐라. 어디 있게? 오, 찾았나봐. 찾았다. 또 해봐, 또 해봐. 어, 귀여워. 찾았어.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어, 이번엔 쿠키 쫓아간다. 아빠 조용히 해보세요. 어, 근데 내가 더 빨라. 어, 귀여워, 귀여워. 이거 너무 재밌다. 쫓기놀이 짱이다. 놀아보자 하는 이 동작이 너무 귀여워. 재밌어, 재밌어. 우리 쿠키가 잘 안 뛰는데 이 놀이 할 때 뛴다. 어, 좀 무섭지 않아 근데? 잡으려고 쫓아가는 모습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어, 이제 오빠 거의 끝나간다. 어떻게 오늘 잘했어? 우와, 거의. 와, 이거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어, 승진했다. 선거운동 인턴 다시 됐다. 여기서? 오, 뭔가가 다르다. 4시에 마술... 어, 잠깐만. 아,
어제 우리 봤던 게 여기였네. 월요일 4시였네. 아, 시간이랑 그걸 착각했네, 장소랑. 여기였어요. 가서 아리엘도 오라고 하자, 그러면. 마술쇼 보고 데이트하자. 오, 굉장한 스피드다. 이 정도 스피드 아니면 못 가겠어, 여기는. 오, 시간 딱 맞춰왔다. 아리엘, 어서 와. 아, 지금 시작하기 1분 전이야. 빨리 와야 돼. You're Jesse Madu. 어, 재밌겠다. 그럼 거기서 만나. 아, 진짜 빨리 와야 되는데. 아리엘. 어, 늦었는데. 잠깐만. 아이, 잠깐. 앗! 아니, 5분도 안 봐줘? 이거 마술쇼 지금 딱 그 시간 아니면 못 봐? 아, 진짜. 아니, 너무하잖아요. 시간 너무 깔... 요즘 퇴근하다 늦을 수도 있지. 소유주 나와. 아니, 소유주 나와. 다음 공연은 5시래. 다음 공연 5시래. 아니, 그러면 소유주 나오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어, 아리엘 왔어. 수영복 입고 왔네. 어, 그룹 우선 만들고. 5시에 공연이 있대, 여기. 5시에 딱 들어가자. 이번에 진짜 시간 잘 맞춰 들어가자. 지금 앞타임은 다 들어갔어. 통 빈 거 보이지? 아이, 전화 자꾸 오네. 어, 됐다, 됐다. 함께. 아니다. 아니다. 어, 아리엘 어디가? 너 왜 들어가? 아, 여기 나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저도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어, 간다, 간다, 간다. 쇼 구경하기. 자동인가 보다, 부지 오면. 아이, 그럼 아리엘은 같이 들어가지. 깜짝이야. 어? 나도 들어가네? 뭐야? 어, 여기 뭐야? 우와! 이 많은 사람들 언제 다 들어와 앉아 있었어? 아니, 잠깐만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 나 이렇게 앞에 앉아도 돼? 우와! 장난 아니다. 미쳤다. 아, 마술쇼 이렇게 제대로 한단 말이야? 아리엘,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일로 와. 아리엘. 지금 공연 시작하는데 그러면 안 돼. 와. 뭔데, 뭔데, 뭔데.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마술쇼를 시작합니다. 착석해주세요. 아, 할아버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관객 참여형인가 보다. 자, 사람이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아, 옷 벗는 게 마술이에요. 자,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인가 보죠? 우리 여자친구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공연이 저 마술사님 뜻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오, 장갑에서 빛이 나. 오, 손에서 불이 나왔어.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 빛이 나왔어요. 맞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자, 이번에 이 지팡이 잘 보세요. 꽃이 됩니다. 보통 이러면 이제 꽃을 누구한테 주던데? 없애버리시네. 아, 너무 재밌어. 오, 재밌나 봐. 와, 끝났다. 어우, 싹 가져가 버리시네요. 아, 아리엘한테 왜 그래요? 아리엘은 왜 공연 끝나니까 옷을 갈아입냐? 어, 나 가기 싫어. 나 여기 다시 와. 일로 와. 아리엘은 그대로 가버리는 건가? 아, 나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여기 잠깐 앉아봐. 봐봐.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음 공연이 또 있나? 아리엘은 자꾸 사람들이 야유해서 먼저 간 것 같아. 나 혼자 다음 공연도 보고 가야지. 여기서 공연하면 대박이겠어요? 어, 하는데? 하겠대.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 나갔는데? 대박, 다 나갔어. 끝났대. 오늘 공연 이제 더 없대.
나도 언젠간 이런 무대에서 이런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할 거야. 많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거야. 아, 공연장 좋다. 에이, 그러면 이 헛헛한 마음을 이번에 또 새로 생긴 커피하우스에서 달래고 가야겠다. 24시간 오픈이래 여기는. 여기서 음료 마시기. 혼자서. 어, 잠깐만. 쟤 여기 또 있네? 에보니 화이트 헤드? 아, 이 사람 진짜 공연 좋아하는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일로 와봐, 대박아. 말 못 걸어? 다정하게 한번 인사 좀 해보자. 예전에 나의 첫 버스킹을 봐준 관객분이셨는데. 저기요, 그때 그분 맞으시죠? 난 역시 얘네가 약간 잘 맞을 것 같았어, 처음에. 근데 뜬금없이 엄마가 아리엘을 소개시켜줘서 이 둘도 잘 어울리죠. 안 돼, 아리엘한테 그럴 수 없어, 근데. 내 여자친구는 아리엘이야. 어, 제 팬이시라고요. 어, 타고난 요리사세요? 요리 잘하세요? 그 키스의 달인이세요? 어, 이런 특성을 가지셨구나. 어,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끌린다기보다는 제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혼자 커피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같이 음악 얘기 좀 하실래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좋죠? 커피 좋죠? 커피만 마실게요, 커피만. 그룹으로 음료 마시기. 아니, 자꾸 그 공연장에 자꾸 계시네. 나 공연할 때도 봐주고 공연장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 얘기해보고 싶고 그러네. 그리고 덜컹거리는 차가 아니네요. 아, 제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아, 직업도 궁금하다. 이것저것 물어보자.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궁금한데. 어, 여기다. 여기도 무대 비슷한 게 있네요. 마침 그리고 드럼 치는 할머니도 계시고 같이 구경하면 좋겠어요. 여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아, 여기서도 나중에 공연할 수 있어요? 오, 공연할 수 있는데 천지네. 일단 내가 가수가 되기만 하면 공연할 때 많네. 같이 합주하라고요? 어, 이거 참여할까? 좋다. 할머니, 저희 나올 때까지 가만 계셔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아, 에너지가 낮아서 이제 안 된대. 아이, 졸리세요? 아, 그러면 직업 먼저 빨리 물어볼게요. 제가 더 피곤해지기 전에. 무슨 일 하세요? 아, 요리사일 수도 있겠다. 이제 쓰러질 것 같거든요, 빨리. 아, 무직이세요? 예상 밖의 대답이네요. 오늘 대화가 잘 통하나 봐. 금방 친해졌어. 에보니는 저 공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공연 좋아하나봐. 아, 나도 보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서 자꾸 안 된대. 여기 참여하면서 좀 연주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아이, 졸려 졸려 졸려. 이분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는데. 아, 근데 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은데 나 졸려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네. 저기요, 저 이제 자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누구 사귀는 사람 있는지도 물어볼까? 아, 그것도 알아야겠네. 아, 왜 알아야 되죠? 팬이잖아. 몰라도 돼, 그런 거. 제가 오자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 너무 피곤해서 가볼게요. 마저 보다 가세요. 아, 이 심이 조금 더 대박이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분도 간다. 하지만 바람을 피울 순 없어. 그래선 안 돼. 오늘은 또 무슨 공연이 없나. 마을에 공연장 생기니까 아주 활기가 돋네. 오빠 혼자 마술쇼 보고 오고. 치사하게. 고개쇼? 오늘 6시 반이다. 화요일 6시 반. 6시 반?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러 가자, 이번엔. 가족 모임으로 가자.
아, 이 튀김기 이제 팔아버려야지 이거. 쿠키 밥그릇 비었어요? 오! 대박이가 채워줬어요. 대박이가 이거 잘 채워줘. 시키지 않아도 쿠키 밥그릇 채워줘. 그리고 이 튀김기는 이것만 끝나면 이제 팔아버리겠습니다. 수명을 다했어요. 이거 봐, 시커멓게 나오는 것 봐. 그만 튀겨. 아, 이제 승진하니까 차를 집 앞에도 대주고 색깔도 아주 청량하고 그러네요. 예, 저번이랑 다르네요. 자, 오늘 최선을 또 다해서 승진을 위해 힘써보겠습니다. 아, 6시 반 언제 돼? 빨리 가서 보고 싶어. 아빠도 출근해요. 아니, 아빠는 출근해서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따라가보자. 와, 아빠 출퇴근차 되게 멋있다. 색깔도 멋있고. 아유, 덕분에 편하게 다닙니다. 네, 물려. 어머, 쿠키는 여기 지날 때마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겠다. 딱 이 길로 다녀가지고 오며 가며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겠어요. 아, 여기선 또 요거 타고 가는 거야? 아, 출퇴근길이 낭만적이네. 난 그냥 가서 이제는 뭐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그냥 이게 내 일상이요. 뭐 더 노력할 것도 없어. 고양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쿠키가 나 좋대. 그럼 됐지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좋은 직장이야. 이 건물 우리 건 거 알죠 여러분? 우리 가문 건 거 알죠? 수금 뭐야? 45,000 시몰리온 뭐야? 수금할 게 있었네. 내가 결국 여기서 일해서 버는 월급 외에도 우리 직장 수익은 다 이제 우리 가문 거거든요. 노틸러스 연구소. 그냥 쉬엄쉬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금 안 한 지 오래됐네. 한번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 확인 좀 해볼까? 어우, 도서관에서도 수금할 게 있었네. 수금하기. 우리 묘지에서도 뭔가 수익이 났고. 베이커리! 아니, 베이커리 지금 운영 안 하는데 5만 시몰리온이나? 아이고 참. 아니, 그냥 눈 뜨면 돈이 들어와요. 어, 숨박이 그럼 낮에 할 거 없는 거잖아. 여기 가서 수련이나 하고 있자. 어, 잠깐만. 필리판! 너 아직도 여기 다니고 있었어? 오랜만이다. 아직도 이런 모자 쓰고 있네. 어쩌면 나의 첫사랑이었던 필리판. 오랜만이야. 대련하기. 어, 좀 늘었나 볼까? 좋아. 가보자. 오. 우리 도장 처음 왔을 땐 애송이 같았는데 많이 세졌구나. 어, 나도 레벨 오르게 생겼어 이제. 그리고 말이야, 나 대학 가서 남자친구도 사귀었어.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냥 한번 말해봤어. 오, 올랐다 올랐다. 레벨 5 됐어요.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대. 끝났어? 오, 손버기가 꼬꼬대요. 2대 0이야. 아이, 그래도 너한텐 못 당하겠다. 연습 더 하자. 격파도 한번 해볼까? 격파. 종이판에 한번 해볼까? 요것만 딱 때리고 공연장 가야겠다.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두꺼운 종이판 너무 쉬운가 봐. 얇은 석판으로 해보자. 어, 요거 요거. 이 정도는 깰 수 있겠지? 언제 해? 하, 길을 모아서. 하, 야! 아, 아파, 아파, 아파. 다음에 다시 더 수련해서 해보자. 어? 그리고 엄마가 여기 가 있나? 엄마? 여기서 모이자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죠? 그럼 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대박이. 순박이. 이 얼마만의 가족 모임인가. 보니까 이 부지에 있으면 공연할 때 저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어보자. 한난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들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모르는 할머니랑. 아, 이분이 여기 소유주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좀 노래 좀 할 줄 아는데. 아, 알죠 알죠. 가끔 막 버스킹 하잖아요, 대박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대박이가. 그 인기 많은 우리 대박이 언제 한번 무대 좀 세워주세요. 안에서 얘기하고 있었나봐. 오, 시작한다 시작한다. 우와. 우와. 다 앉으세요. 안 보여요. 우와. 우와, 이거 손가락이 더 잘하는데. 완전 멋있는데요? 나 너무 재밌어서 일어났어. 박수 치면서 보려고. 와, 대단하다. 오, 저기 불을 붙였어. 와. 뜨겁지 않으세요? 와. 아, 뭐야? 우리 아빠한테 뭐 공연하다 반했나봐. 왜 저래? 관객이랑 눈이 마주치고. 여기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이래?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우, 대박인데? 대박아, 왜 그래? 대박, 두들겨 맞고 있어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어? 자리 싸움 있었나? 아, 여긴 제자리라고요. 아, 난리도 아니네. 오, 저거 봐, 저거 봐.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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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뜨거워 뜨거워. 아프죠? 아, 정신없어. 자, 이번엔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좀 못합니다. 짜잔. 내 얘기한다 이 사람. 나랑 싸웠던 사람 내 형 보고 있다. 와, 고개수 대박이다. 오, 이제 이거 또 한다. 이게 제일 반응이 좋았나봐요. 앵콜이에요. 저기 난입할 수 없어요? 나도 올라갈 수 없어요? 아, 안되네. 참여하고 싶은데. 나 어디 갔어? 나 집으로 간다. 대박이 집으로 간다. 언제 여기까지 갔어? 에이, 가서 싸움이나 하고. 아, 그리고 노래하는 공연은 언제 하는 거야? 난 그거 보고 싶은데. 나중에 그 공연하면 에보니랑 보러 가야지. 어, 맞아. 혹시 내일은 가수 공연할지도? 내일 신문 다시 봐야겠다.